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옷이 있으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광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같이 읽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라. 예. 오늘 잠언은 숫자 잠언이라 그렇게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네 개. 오늘 이상한 것 네 개씩을 잠언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으면서 지혜로운 삶과 또 지혜로 세상을 사는 법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달라 다오 한다 그랬습니다. 거머리의 생태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약자의 씨를 말리는 약자에게서 고열을 빨아내는 탐욕스럽고 교만한 인생을 거머리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거머리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이 탐과 놀이 또 약자를 괴롭히는 교만하고 악한 부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두 딸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거머리가 머리와 꼬리가 다 피를 빨아먹는다. 생각하기 별로 행복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 쪽에서만 물론 입이 있는데 머리와 꼬리 양쪽으로 다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현상적인 그런 모습, 거머리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오다오 한다. 흡혈을 하고 빨아먹는데 대단히 탐닉하고 집착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의 네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스월과 아이 베이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자족함을 모르는 네 가지의 사물 혹은 그런 실재가 있다고 합니다. 스월은 음부를 얘기하는 거죠. 죽음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힘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힘, 소울의 권세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는 또 생명에 대한 강력한 집착이 있습니다. 이를 아이 베지 못하는 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태인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욕구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절망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을 잉태하려는 그런 욕구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고, 또 땅과 불에 대한 그 한 쌍의 대조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땅은 이 팔레스타인의 메마른 땅입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화신으로 그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물을 부어도 그 퍼석퍼석하고 메마른 땅은 채워지지 않는다. 또 불도 끝없이 불타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 이 화마라고 그러죠. 우리는 끝없이 모든 것을 날름날름 삼켜버리는,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과 죽음조차도 욕망의 도구로 만드는 이런 세계관입니다. 여기에는 답이 없다, 절충이 없다, 어떤 제한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7절은 불효, 부모에 대한 불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주하고 있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눈은 부모를 조롱하는 자식의 눈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교만과 불순종과 탐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까마귀와 독수리가 등장하고 있는데, 독수리 새끼는 새끼 독수리라기보다 독수리의 집합적인 모습으로, 또 이 까마귀와 독수리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시체를 먹기 때문이죠. 시체를 먹고 시체를 쪼는, 실제로 독수리는 짐승들이 죽어 있으면 모여드는 거죠. 까마귀도 역시 그렇습니다. 부모의 것을 탐욕스럽게 파먹으려고 하는 불효자의 그 눈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까마귀와 독수리에게 파먹힐 것이다 라는 그들의 탐욕은 그런 저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탐욕스럽게 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자녀에게 기대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에서 20절은 네 개의 기이한 자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고 그랬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그렇습니다. 불가사의한 네 가지 그 자취를 깨닫지 못한다. 독수리는 큰 날개를 펴서 급격한 하강 동작을 하기도 하고, 또 4km 밖을 보는 그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태양을 마주 응시할 수 있는 눈을 가졌다. 독수리의 장점은 그와 같이 나타내고 있는데, 큰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나는 모습이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막 파닥거리면서 나는 느낌이 전혀 안 납니다. 그냥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또 하강할 때에 그 큰 날개를 가지고 떨어지는 모습도 이해하기는 어려운 그런 장관인데, 그래서 독수리가 지나간 자취, 물론 이 새가 지나간 자취 공중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독수리는 그 대표 단수입니다. 또 반석이를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도 특이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래나 풀이나 나무 위로
지나간 자취 잘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지만 바위 위로 지나간 자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배의 자취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는 거죠. 또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도 찾아볼 수 없다. 음녀의 자취가 그러하다고 20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한다.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것은 분명히 죄의 자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자취가 남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20절에서 음녀는 분명히 음녀인 것입니다. 그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말하고 독수리나 뱀이나 배의 자취처럼 자취가 남지 않는다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가지는 세상에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22절 같이 읽습니다.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첫 번째는 종이 임금이 되는 상황 아마 그는 왕의 친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왕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국사를 함께 풀어가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수행하는 존재가 왕을 배신하고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이야기.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고 권력을 갖게 되면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부당한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는 법을 고쳐야 하고 세력을 무리하게 차지하고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사회 질서를 새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구호를 앞세우고 또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죠. 그래서 전제군주가 폭정을 할수록 그들이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그리고 특히 토목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진시황의 만리장성이라든지 절대군주들은 항상 토목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헤롯 왕도 토목공사를 많이 했죠.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전쟁에 동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스스로를 영웅으로 만들고 또 그 권력을 영속화하려는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오늘날에만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이 뭐 그렇게 배가 아프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의 세계관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적절히 배가 부른 것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끝도 없이 배부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을 채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주님의 나라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필요한 것 이상은 우리에게 흡수되지 않습니다. 과수원에 물된 동산이 한 나무에게 집중되고 웃자라는 법은 없다. 그렇게 되므로 다른 나무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게 됩니다. 떡을 먹는 것과 사회적인 문제는 서로 연관된다고 잠언의 지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먹을 것인가? 이것이 과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제활동과 돈을 버는 것이 무익하게 될 것입니다. 끝없는 포식성의 자본주의와 우리의 세상적인 삶을 똑같이 하면서
생각과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하나님께 어리석고 불의한 청지기라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과 사회 질서는 또 정치는 끝없이 비판하면서 우리들의 삶은 불의한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살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크리스찬 윤리로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채우고 그 다음에 흘러가게 하겠다는 포식성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아직 자리 잡지 않았을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부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이건 무슨 이념적인 사회주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회주의가 성공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또 성경적인 정의관입니다. 미련한 자가 필요 이상의 재물을 쉽게 얻는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자기가 속한 가정과 사회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배부름, 졸부들의 사치, 과소비, 우쭐됨은 견딜 수 없는 사회현상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뭐 이런 얘기는 짧게 하는 게 좋고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잃은 것이니라. 예, 가정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와 대조적으로 미움을 받는 여자는 싸움을 좋아하고 허영과 사치를 일삼는 그런 여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여성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터부시 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남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지혜롭게 운영하지 못하는 비도덕적인 여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젊은이를 유혹하는 이런 여자가 시집을 간다는 것은 집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계집종이 여주인을 잇는 것, 주모를 이은 것도 역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집종은 집안에서 낮은 사회적인 자리를 가지고 또 여주인을 섬기는 자인데 여주인을 잇는다는 것은 여주인을 내쫓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뭔가 그 가운데 악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고대 사회, 특히 이 하나님의 백성 밖의 세계에서는 이 권력과 이 자기의 권리를 두고 그런 분쟁들이 끝도 없었고 대부분의 재판이 그런 것에 관한 거였죠. 이 라인 강변에 중세의 성들이 많이 있는데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온갖 무기와 자기 방어하기 위한 방어체제로 그 성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그런 방어태세가 아니고 서로 서로 앞에다가 세금을 거두는 그런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쳐들어오고 뺏고 빼앗기고 그러면서 자기를 지키고 수호해야 되는, 빼앗고 뺏기는 봉이 김선달들의 연속인 것이죠. 그를 위해서 끝없는 전쟁이, 끝없는 싸움이, 다툼이 있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 말이 좋아 기사이고 말이 좋아서 명예로운 뭐 대결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뺏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또 빼앗고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계급과 질서와 차별이 존재해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독살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중에 독살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할 만큼 도구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많았고, 그래서 이 왕에게는 항상 술잔에 맛을 보는 사람, 소위 기미상궁들이 항상 있었고, 그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그런 장관이고 서기관이고, 요셉이 꿈을 해몽했던 감옥 속에 그 대신들도 역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자기 권력을 지켜야 될 텐데 그를 노리는, 독살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독을 쓰지 않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간의 욕망이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를 합법화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약간 우울한 이야기이고요. 작고도 지혜로운 짐승도 넷이 있다. 사사 16이니까 빨리 가야죠. 이 네 가지 지혜로운 짐승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고 미물과 같은 존재인데도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신체 조건을 가졌지만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는 지혜를 가진 것들입니다. 뜸 그만드리고 첫 번째는 뭐죠? 24절 읽습니다. 땅에 둔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나니, 25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그렇습니다. 잠언에 각광받는 스타, 부지런한 개미입니다. 힘이 없다는 것은 자신보다 힘센 것에 대적하여서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죠. 개미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개미의 지혜는 자신의 약점을 충분히 보완합니다. 먹을 것이 널려 있는 여름철에 먹을 것을 충분히 예비하여 두는 지혜가 있습니다. 26절 읽으시면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김동리 사반의 십자가 생각이 나는데, 이 사반은 바위너구리 오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짐승들 가운데서도 아주 약한 존재인데 크기가 한 산토끼 정도의 크기라고 그럽니다. 발굽도 없고, 그래서 시리아에 서식하는 황갈색 너구리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약한 그런 동물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위 사이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산다. 그런 지혜가 있다. 자연의 경이입니다. 가장 작고 힘이 없는 짐승이 가장 안전한 곳에 산다.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자주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의 백합화.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고 누군가 보호해 주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보호하고 지키시느니라. 너희는 들에 이렇게 들풀처럼 널려 있는 그 들풀보다 너희는 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그런데 스스로 뭐 광야에 서 있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는가? 라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반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힘없는 개미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놀랍지 아니하냐? 27절에 있습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메뚜기도 작습니다. 작고 가볍기가 한량 없어서 노인이 되어서 이제 기력이 다 사라지는 것을 메뚜기도 짐이 되며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맷돌 소리도 그치며 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이제 맷돌을 돌리는 것도 힘들어진다 그런 거죠.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돼서 어깨가 무거워진, 그만큼 메뚜기는 작고 집도 없고
그리고 가벼운 전제인데 임금도 없다. 그 우두머리도 없다. 그런데 떼를 치어 나갑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땅을 덮으니까 나만 아는 게 없다. 출애굽기에서 이 메뚜기 떼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우는 재앙으로 나타나지만 저희는 성령의 메뚜기 떼가 되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 주의 생기로 열방을 덮으소서 마치 메뚜기 떼처럼 예, 우리의 말씀에 대한 자원함과 결단으로서 우리의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다 먹어치우고 덮어버리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또 질병과 문제들을 우리가 메뚜기 떼처럼 덮어서 치유하는 그런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자. 할렐루야. 예, 그러기 위해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세상을 우리가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또 한 가지 한 가지 말씀 앞에 반응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와서 메뚜기 떼처럼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없는 거고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뭐 목회자는 성도들, 성도는 목회자에게 또 순원은 순장에게, 순장은 순원에게 서로 원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나는 등불이 되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곤하면 내가 불을 밝힐게. 불을 확 밝혀버리면요 어둠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의 처분대로 맡기는 거예요. 등불 하나 켜면 하나에 맞게 다 순종하고 등불을 10개 켜놓으면 10개에 맞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어둠이 빛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내가 오늘은 개미틀리시하게 이 정도 밝혀놓을 거야. 그럼 어둠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확 밝혀가지고 개미 한 마리도 다 보이게 할 거야. 그렇게 조도를 높이면 어둠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들이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악은 선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내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부정하고 비판하는 능력은 있는지 모르지만 바꾸고 치유하고 새롭게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 떼 생각하니까 힘이 납니다. 예, 행군 명령, 진격 명령에 따라 메뚜기 떼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가장 강한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읽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예, 도마뱀. 좋아하시나요?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못생겼습니다. 이구아나는 그래도 칼라가 좀 있어서 조금 괜찮지만 아주 가까이 보면 예, 차드 단기 선교를 가신 분은 도마뱀 고기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뭔가 고깃국처럼 주는데 고깃국도 아니고 생선탕도 아니고 맛도 참 이상하고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돌담이를 가리키면서 저거라고 이렇게 도마뱀들이 쭉 앉아 있었습니다. 괜히 물어봤죠. 근데 예, 뭐 제가 아프리카를 자주 간 덕에 악어 고기도 먹어보고 악어도 생선일까요? 고기일까요? 고기 같은데 생선 느낌입니다.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생선 느낌의 고기인데 영 기분이 안 좋아요. 예, 도마뱀은 작은 악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도마뱀은 굉장히 빠르죠. 빠르고 뭐 볼품도 없는데 그런데 왕궁을 놀이터로 삼고 살아간다.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또 도마뱀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고 또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죠. 바퀴벌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 왕궁을 너리터로 삶으면서 황족처럼 산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잠언의 세계에서도 도마뱀이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왕궁에 살고 있는 도마뱀을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고 볼품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위풍당당하게 걷는 짐승 넷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29절에서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을 있게 다니는 것 선하시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자는 가장 강하고 위험하고 또 공포스러운 존재이죠. 물러서지 않습니다. 백수의 왕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걷습니다. 아침 사냥을 한 수사자 둘이 걸어오는 것을 봤는데요. 그 진흙 뭐죠? 진흙 수렁 거기에다가 몸을 담그고 먹잇감을 기다렸다가 이제 잡아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흙이 이 목까지 이렇게 딱 몸에 다 묻었어요. 머리만 멀쩡하고요. 배가 축 처진 거 보니까 젊은 수사자 둘이 사슴 한 마리 이렇게 아침 조식으로 잡아 드신 것 같아요. 배가 부르니까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사슴들이 보고서 사자를 보는데도 배가 부른 거를 보고는 신경 안 써요. 쟤들은 이제 더 안 먹을 거야. 그냥 옆에서 그냥 놉니다. 근데 사자 둘이 이렇게 딱 오는데 정말로 앞만 쳐다봅니다. 좌우에 신경 전혀 안 씁니다. 자기가 신경 써야 될 동물은 세상에는 없어요. 사람이 지나가도 신경 안 쓰고요. 끔뻑끔뻑 천천히 앞만 보고 가는데 아주 그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모습만 봐도 제가 백수의 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자의 포스를 닮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역시 사냥개입니다. 주인에 앞서서 목줄을 막 앞으로 끌고 가는 이 사냥개는 위풍이 당당하다. 수렴소는 왜 나오는 거예요? 또 얘는. 예. 수렴소도 위험을 꽤나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하고 이 히브리어 발음이 비슷해서 잘못 나온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위험 있게 걷는 짐승, 수렴소. 그리고 마지막에는 왕입니다. 당할 수 없는 왕. 역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짐승 다음에 왕이 등장한 것도 충격이지만 왕도 사실은 짐승이죠. 왜냐하면 군대를 이끌고 오는 왕을 만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위험 있게 위풍당당하게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권세 있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의미에서의 권세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결론적 잠언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 하였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너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만약이라는 가정으로 32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어리석어서 스스로 미련한 짓을 선택하였다면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회적인 약속을 깨뜨리고 또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였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말을 하였거나 권세 있는 사람을 모욕하는 일을 하거나 그래서 사자와 왕 앞에서 자기를 뽐내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다면 손으로 입을 막고 뒤로 물러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잠언은
실질적인 처세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절대 침묵을 하고 뒤로 물러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얘기하는 자는 분명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제 그런 경랑의 시대를 지나면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시위하듯이 아무나 다 얘기해도 되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침묵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찰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분노하고 낙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과 섬김으로 서는 것입니다.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즉 버터가 된다, 그런 것이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를 비틀면 피가 나죠. 코피가 터집니다. 이런 것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분쟁을 만들지 않습니다.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 분노를 만들고 분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명분과 어떤 정당함에 있어서도, 어떤 작은 악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나의 가십과 나의 판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호사가들은 명분만 얻으면 마음대로 정죄하고 규탄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정당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태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또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작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또 세상이 불의하다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둠을 비추는 등불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름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처럼 숨을 트우는 숨과 그리고 타오르는 불과 기름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힘을 두려워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인생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지러운 때를 만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세상 탓하고 러시아 탓하고 우크라이나 지도자 탓하고 역사를 탓하고 그렇습니다. 발칸반도가 그랬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전쟁과 분쟁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던 공산주의와 또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부패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민족 분규와 갈등과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서로 원망하면서 그렇습니다. 크림반도에서 일어난 일들, 또 흑백의 인종의 분규가 있는 곳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떠난 세상의 불의와 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 평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할 일은 있습니다. 복음 위에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바위 사이에다가 절묘하게 집을 짓는 사반처럼, 그리고 지혜로운 개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겠고, 허망한 헛된 유토피아 환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잃어버리고 그걸 핑계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먹고 방탕하는 것은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되면 하나님 탓하면서 방탕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깨어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작은 사랑을 주님 앞에서 행하기에 저희가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큰 이야기에 귀를 좀 닫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초점을 갖추고 신실하고 믿을 만한 이야기로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사는 주님의 사람들, 그런 지혜자들 우리가 되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그런 세상을 사는
지혜 또 잠언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